콜로라도에서의 둘째 날 아침, 우리 부부는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숙소 주위를 산책하는 버릇이 있다. 이날은 숙소 근처에 덴버 유니언스테이 기차역이 있어 둘러보았다. 클래식이 나오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멋있는 느낌, 커피와 아침을 파는 곳도 있다. 멋있잖아. 따뜻한 커피와 함께 달려간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레드락 야외 공연장. 지중해의 유명한 공연장을 착안하여 만들어진 곳이라 하는데, 유명 가수와 밴드들이 공연을 1년 내내 하는 곳이다. 주차하고 공연장을 가기 위해서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숨을 쉬어서 못 가겠어. 이렇게 힘들 정도로 운동 부족은 아닌 것 같은데, 해발 2000m 되는 곳이라 숨쉬기가 힘들었다. 아, 여긴 또 달라. 이만큼 왔는데? 또? 또 가야 돼. 갑시다. 왔는데. 저희가 공연장인데. 아, 계단. 사람들이 공연 보러 가다가 다 죽겠네. 아이고, 지어. 아, 어지러워. 그래, 그게 달라.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인데? 공연을 왜 청소하는 사람들. 와. 진짜 멋있어. 힘들지만 꼭대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번호가 있어. 각자 자리. 딱 좋겠다. 아. 조명 있고. 아, 어떡해. 아, 여기 앉아서. 여기서 요가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폐활량이 남다른 것 같다. 이 높은 곳에서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다니. 이곳까지 올라와 보니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리 계획하고 왔더라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렇게 하늘 아래서 산을 내려다보며 야외에서 즐기는 연주는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오시길 추천하는 곳이다. 지하 1층에는 레드락 공연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비틀즈와 덴버를 너무 사랑해서 이름도 바꾼 존 덴버 등 이곳에서 공연했던 사람들의 사진들도 기록되어 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다가 우리의 눈에 띈 건물,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미국의 대표적 가정사역 단체이다.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비디오들도 많이 만들어 우리 자녀들이 아기일 때 나를 육아에서 잠시 쉬게 해주고 밥을 먹게 해주었던 고마운 곳이다. 지하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내려가 보았다. 꼭 내가 동화 나라에 초대된 느낌. 어른인 내가 어린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곳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여행하는 분들 중에 아이들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한다. 북스토어 가기 전에는 커피를 마시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예쁜 거 많다. 사고 싶다. 돌들 너무 예쁘다.
오전에 높은 곳에 올라갔다 와서 그런가 고산병이 도졌다. 물을 많이 마시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해서 탄수화물을 먹으러 왔다. 라멘과 포키 반반 메뉴가 있어 주문했다. 국물을 마시니 한결 나아졌다. 맛있어, 국물. 하늘의 구름의 모습이 신기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더 신기했다. 구름 가득한 하늘의 모습이 고산병 걸린 나의 뇌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 호텔에서 쉬기로 했다. 아름다운 자연이 배경인 테라스가 너무 아름답고 사용은 못했지만 수영장도 있었다. 호텔에서 낮잠을 한숨 자고 정신을 차리고 간 곳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오면 모두가 꼭 들린다는 신들의 정원이다. 이곳은 기부자의 유지에 따라 무료 공원이 되었고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붉은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곳의 아름답고 단단한 모래바위들은 오랜 세월 바람과 비와 같은 자연의 힘으로 기이한 모습들로 형성되어 있다. 저 멀리 로키 산맥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다. 마치 어디선가 신이 등장하여 구름을 모으고 산책할 것 같은 환상적인 장소이다. 세상 쿨한 아저씨. 와, 대박. 멋있어. 투샷. 공원 안엔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기프트샵이 있다. 이곳은 인디언들의 교역 장소였다가 지금의 선물 가게가 되었는데 지금도 인디언들의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컨디션 난조로 저녁은 간단하게 그런데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다. 내일은 달라스로 돌아가는 날이자 내가 제일 기대하는 기차 여행하는 날이다. 푹 자고 내일을 또 기대해보자. 오늘의 결론,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자. 그리고 하루라도 젊을 때 더 돌아다니자.